조합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여수의 한 노동조합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체 감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노조 규약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합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여수의 한 노동조합 규약집입니다. 제23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 16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부장과 차장급 간부입니다. 평 조합원 출신 위원은 2명뿐입니다. 네, 운영위원회가 일반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행부 그 자체가 돼버린 것 같은. 조합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위원장 말을 잘 들었고 집행부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만이. 허울뿐인 감사도 문제입니다. 최근 감사위원 한 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 조합 명의의 통장 공개를 요구했더니 위원장이 거부해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집행부는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장, 나 현행범이냐? 목걸이니까. 대신 조건 하나 더 명의 행동을 시켜라. 모든 내용, 통장, 그다음에 거래 내용,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보여주겠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집행부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부터 근속수당 논란, 그리고 주먹구구식 운영까지. 해당 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